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장 초반 하락폭 크게 키워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외국인이 눈치를 보면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양껏의 이 매도세로 인해서 2180선 지지부진한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인해서 장중의 하락폭 크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제일 우려되는 점은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성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쏘게 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해오던 국가들 또한 반감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를 막기 위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텐데요. 지금 상황보다 물가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 물가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상황일 텐데요. 어느 정도 물가 상승에 대해 내성이 생긴 우리나라 증시 일시적일 하락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주목해 가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청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자금 대출 대부분이 변동형 금리로 이루어져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중의 전세 대출 대부분이 변동형 금리로 구성돼 있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대출 비중이 큰 20대에서 30대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전세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151조 5천억 원으로 전체 162조 원의 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변동금리형 대출은 2019년부터 3년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정금리형 대출이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일부 정책금융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공급이 됐고 이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일반 전세 대출 잔액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에 따라 20대에서 30대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전세 대출 구성을 보면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30대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액 기준으로 봐도 20대 차주 약 23조 8,600억 원, 30대 차주 약 70조 1,300억 원으로 20대에서 30대 전세 대출 금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리가 오르자 전세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특히나 서울은 역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 전세 시장이 급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물건 가격이 2년 전 가격보다 떨어진 단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된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020년 8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전세값은 크게 오른 반면 올해 들어서는 추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역전세난 발생 지역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어떤 아파트에서 전세 물건 가격이 2년 전으로 돌아간 건가요? 네,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서울 잠실동의 리센츠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이 12억 원 선에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지금 공인중개사 업세소의 설명인데요. 2020년 9월에서 10월 이 아파트의 전세 계약 최고액이 13억에서 14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1억에서 2억 원가량 낮아진 가격입니다. 또 잠실에서 전용 84제곱미터도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 물건의 시세가 11억 원에서 12억 원 수준으로 2년 전에 최고 12억에서 14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송파구 외에도 강북구, 노원구 등 서울 곳곳에서 전셋값의 급격한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부동산 전세난 이야기까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반가운 소식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일본 정부는 오늘부터 한국을 포함한 68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 일본 입국을 다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도 비자 없이 관광 혹은 가족 방문을 따른 목적에 따라 최대 90일간 일본에 머무를 수 있게 된 건데요.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은 약 2년 7개월 만에 시행된 겁니다. 네, 무비자 관광이 가능해지게 된 것은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그렇다면 입국자 수 제한 조치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일본은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는 날부터, 오늘부터 기존 하루 5만 명 입국자의 상한선을 뒀던 조치를 폐지하게 됩니다. 또 외국인의 일본 여행을 패키지 관광으로 제한을 했던 조치 역시 철폐하게 되는데요. 다만 일본 입국 때 3번의 코로나19 접종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출국 전 72시간 이내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증시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원입니다. 우리 국내 시장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데다가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더 악화된 것도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린 또 연휴 기간 동안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 누적된 악재들을 오늘장에서 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이후에는 낙폭을 회복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2.35% 내린 2180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 기아차의 낙폭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4.39% 내린 667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 엔터주들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제약주들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반면에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2,887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648억 원, 외국인은 1178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희토류 관련주만이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이 희토류 관련주들은 중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자원 무기화의 핵심 소재로 희토류가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대미 수출 제한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국내 관련주들은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니온이 6%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동국 RNS는 현재 상한가를 진입한 모습입니다. 유니온 모티리얼은 현재 17% 넘는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는 장 초반부터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또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역전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현실화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대표적인 성장주였던 게임주들은 힘든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장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게임주만 11종목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게임주들의 3분기 실적이 아쉽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활동량의 증가로 인해서 모바일 게임의 매출 감소와 또 신작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룸투코리아가 현재 9%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스코넥도 13% 넘는 하락세, 플레이위드는 현재 7%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나란히 3%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그룹주들은 오늘도 힘든 모습입니다. 장 초반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카카오뱅크는 자사주 매입 소식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전자의 3분기 실적이 다소 아쉽게 전망이 되면서 지수 하락과 함께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인바이오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지분 관계사로 얽힌 회사들의 주가가 동반 급락을 보이면서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뉴스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SCI 평가 정보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대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 연체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시가총액이 올 초 대비해서 600조 원가량이 증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9개월 동안 이 카카오 그룹주들은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미국 시장의 하락 여파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카카오가 1.77% 밀려난 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G생활건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의 이 화장품 수요 침체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의 계기를 쉽게 찾지 못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현재 7%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팜스토리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복 공격을 퍼부었고요. 또 이에 우크라이나는 재보복을 공언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이 불안감에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관련주인 팜스토리 현재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다고 하더라도 뭐 기관과 뭐 외국인 약간의 그 겹치는 종목들도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그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순매수 1위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 순매수 3위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평가가 좋습니다. 물론 그 전에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5,200억 이상, 뭐 작년 대비도 160% 이상 증가한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 4분기 실적마저 그 3분기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좀 판단하면서 역시 뭐 대미 수출 비중 이 높은 업체로서 이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 부분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하반기랑 또 내년 상반기 때
뭐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좀 많이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이 대형주들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에너솔루션의 평가가 많이 좀 좋은 상태에서 이 LG에너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도 뭐 2차 전지 소재 업체입니다. 우선 LNF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LNF도 그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 1위,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 3위에 올리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전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IRA 법안 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잡음도 좀 있었지만은 하지만 결국 봤을 때는 이 LNF의 어떤 그 기술력 그리고 합작에서 설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그전에 어떤 잡음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기술력을 봤을 때는 결국은 기업 가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주력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이 하이니케 양극재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3분기에 이어서도 4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에 대한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고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기간 코스피 순매수 5위 종목이죠. KTNG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지금은 환율, 고환율에 대한 수혜 주로 좀 종목을 압축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KTNG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KTNG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는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해외 법인 쪽에서의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 환율이 거의 뭐 10% 상승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 이상의 개선 효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제 KTNG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본업에 대한 부분은 견조하게 가고 있고 뭐 자회사죠. 인삼공사 손익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KTNG 어떤 방어주 개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관련형 전자담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시장 침투가 좀 확대가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까지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KTNG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KTNG 목표 주가 10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KTNG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대안주라는 평가가 좀 많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 생각되고요. 매수가는 8만 6천 원, 목표가는 9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이 고환율 대안주로서 부각이 될 만한 종목이죠. KTNG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마켓 로드맵을 책임져 주실 분이죠.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제7차 네.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오늘자 좀 방산 관련주들 관심이 네. 쏠렸습니다. 네. 뭐 약세도 있고 강세도 있었지만 특히나 휴니드가 약세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오늘장 방산주에 대한 핵심 이슈와 관련주의 흐름들 살펴봐 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뭐 특징주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조금 살펴보면요. 방산주들의 움직임들이 시장 지수 대비해서는 좀 나쁘진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의 핵 위협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 시장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이 안 됐는데 계속 겹겹이 악재만 쌓여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러우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방산 관련주의 강세 흐름들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북한은 글쎄요. 한미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강화됨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상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 핵밖에는 없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걸 앞두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 핵 운용 부대 군사훈련을 직접적으로 지도했다라는 보도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정말로 이 핵을 단순히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정말로 적극적인 공격 용도로 이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휴니드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시장 대비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군사 어떤 전술 통신 그리고 전술 시스템 사업 부문에서 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시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작다 보니까 조금 테마성으로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은 시장의 여파를 조금 피하지는 못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방산주 물론 좋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장이 먼저 돌아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와 또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북한의 핵 위험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압박 강화에 따른 협상 주도권을 좀 잡기 위한 모습이라는 해석해 주셨습니다. 한편 지난 9월이죠. 증권가는 이 불확실성의 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방산주 목표 주가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방산 관련주의 주가를 판가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현 시점에서는 접근이 앞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네. 시장을 좀 돌아가야 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셨지만 좀 현 시점 네. 접근 유용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내용하고 업황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K-방산의 위험이 예전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어서 유럽향 대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로 수출 이런 것들은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순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럽권의 이런 선진국 쪽으로의 무기 수출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K-방산을 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라는 것들이 가장 최근에 큰 변화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은 정말로 극악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좀 주요하게 보는 장기 지표가 120월선이에요. 이런 지점들을 금융위기라던가 어떤 코로나 때에는 이제 올라간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매물대하 단 1800대까지 빠졌었고요.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항상 상승의 끝에서 하락할 반전을 했을 때 반전의 끝은 120월선의 지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달에 장대 음봉으로 지수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려올 때는 지지선이 강력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한번 밑으로 뚫리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저항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120월선이 위치해 있는 코스피 2240까지 지수를 끌어올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지점에 윗꼬리를 달고 쭉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의 면면, 내용, 모멘텀, 실적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은 시장에서 밸류 자체를 무시하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거기다 러우 사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북한의 핵 리스크까지 정말로 리스크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사이에서 밸류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방산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기업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보수적인 운용만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대로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120월선을 제대로 돌파해주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도 그리고 지속성 있는 매수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사전에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방산의 업황과 기업에 대한 모멘텀, 내용들, 실적까지 모두 좋은 상황이지만 현재 글로벌 악재, 정말 극악으로 잔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외인과 기관의 물량이 돌아서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과거에 내수주라는 꼬리표가 붙었었던 이 방산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대규모 수출 소식이 나타나면서 수출주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개인
기업의 실적과 향방 어떻게 좀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개개의 기업과 업황은 굉장히 좋아요. 수출이 일단은 대규모로 일어났고요. 이 숫자가 얼만큼 크게 나온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만입니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체결된 수출 계약의 규모가 지난 16년이죠.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체결했던 수주 계약의 규모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7개월 만에 지난 6년치를 뛰어넘어버린 거죠. 그만큼 엄청난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팩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약이 과연 단기간에 그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K방산에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선진국 이런 쪽에 무기 수출을 한다는 거는 꿈도 못 꾸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러우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다른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들, 자국에 있는 무기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냅니다. 그러면 자국은 텅텅 비겠죠. 거기에 남아도는 무기들이었는데 그게 비어버리니까 이제 곳간을 채워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기를 계속 수주를 하면서 채워 넣어야 될 텐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전통 강자들이죠. 무기 쪽에서 5대 강국으로 불리었던 나라들에게 수주를 넣어보니까 지금 안 됩니다. 조금 기다려. 이거 지금 못 줘. 돈 더 갖고 와.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안을 찾아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 K방산의 경쟁력이 부각이 된 거였죠. 납기도 빠르고 가성비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최근에는 환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수출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최근 K방산 관련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좀 좋은 수출 실적과 폴란드와 역대 최대 방산 규모 또 업적을 이뤄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가 하면 현재 북미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K방산의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이죠. 미국의 이 K방산 진출이 확대될 경우에 관련주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로 좀 성장할 수 있을지 네. 궁금하고요. 또 국내 중소방산기업 역시 이번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맞아요. 눈여겨볼 방산 중소형주 최근 주가 흐름 어떤지 살펴봐 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미국이라고 하면은 세계 최대 방산 국가입니다. 그 수출 규모로 봤을 때 형성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이에요. 연간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여기에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출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겠죠. 물론 유럽이나 다른 일본 이런 쪽들도 작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압도하는 시장이 결국에는 미국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미국 쪽에서 우리가 유럽에 대규모로 수출한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정말로 무기가 많이 필요해서 우리에게까지 손길을 뻗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면서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모는 지금 단순히 숫자로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저도 그렇게밖에 추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시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폴란드 쪽에서도 얼마 전에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전시를 하고 여러 가지 수출 계약들을 또 따내고 이랬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쪽에 육군 지금 중심으로 해서 가장 세계에서 큰 규모의 방산 전시회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레퍼런스를 보여주고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하면서 수출 계약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중소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한 17개 정도의 기업이 지금 참가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소기업들은 뭐 풍산이라던가 비츠로셀 그리고 이런 상장사 정도에서는 이 정도 기업들이 참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일단 중소기업관으로 참가해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방산 제품을 선보인다라고 했을 때 물론 대기업들에게서 먼저 수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시너지 효과를 같이 받으면서 K방산 프리미엄을 효과를 톡톡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방산 규모가 연간 500조 원을 육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미국의 시장 진출을 하게 됐을 시에 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충분한 상황이고요. 오늘자 풍산과 비츠로셀 등이 지금 이 전시회에 참가했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주들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가을 국내 증시 때으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속속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달 주요 방산주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지 디테일하게 투자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과 탁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네. 있는지 제시해 주시죠. 아, 글쎄요. 일단은 방산 업황은 좋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일단은 시장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종목 개별 종목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속절없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기업이 좋고 업황이 좋다는 걸 알아도 절대 위로 끌어올려서 사지 않아요. 예전처럼요. 그렇다 보면은 밑에다 호가를 쌓아놓게 되고요. 매수 호가에 쌓여있는 호가들을 보고 개인들은 이제 레버리지나 신용, 미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정말로 내가 반대매매 전까지 몰린다. 코너와 핀치에 몰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반대매매가 나가기 전에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사셨던 분들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참다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매수를 호가에 매수 호가에 많이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빼기 위해선 결국 시장가로 던지는 개인들의 투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개인들의 투매가 일정량 이상 나오고 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주도로 상승 쪽으로 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황 자체는 좋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별 다섯 개 중에서 한 네 개 정도는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업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 기업으로 갔을 때는 저는 좀 이제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 예전에는 약간 무기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할 때 소극적인 방어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당하는 이런 현재의 상황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더 이상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무기 도입이 아닌 적극적인 무기 도입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무기의 도입이 가속화가 되고 우리는 그런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수출길은 많이 열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 쪽으로 일단은 굉장히 좋은 쾌거를 이뤘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노르웨이라든가 이집트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향후에 다른 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까지도 손을 뻗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시장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침체 상황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전 세계의 인프라 구축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본업인 철도 부분에서도 이집트 수주 대규모로 일어났었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본업과 방산 쪽이 둘 다 잘 되면서 시너지 효과 그리고 향후에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업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속에서도 방산주들 오늘 관련 종목들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업황은 좋지만 시장이 먼저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 로템 꼽아주셨네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마켓 로드맵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핀 김용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좀 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금 좀 금리가 불안한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자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채권 시장의 안정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저점을 논할 때 채권 시장이 먼저 전저점을 지켜줘야지만 또 선도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보면은 국채 시장이 주식 시장을 선도하는 듯한 그런 흐름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쪽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금리 정점에 대한 그런 평가가 계속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전저점이 지켜지는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기준으로 놓고 봐도 2,134포인트가 종합지수로 전 저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2,253포인트, 약 한 12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한 60% 정도가 빠진 상태죠. 2,180포인트 때에 왔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50포인트 이 남은 시점에서 전 저점이 지켜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여길 무너뜨리고 내려가면 2000이 깨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전 저점을 깨냐 안 깨냐 이거를 그냥 깰 것 같다 안 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미국 쪽에 국채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2000이 깨진다 안 깨진다 이 얘기하는 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이 시세를 한번 다시 그림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붉은색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 같이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저점 요 아래 전저점을 이제 지키는 흐름으로 해서 이런 하나의 좀 베어마켓 랠리라 할지언정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그것의 기로점에 놓여 있다 이것이죠. 만약에 여기가 이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이런 타원처럼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또 전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기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저점의 금리가 약 4%대 금리란 말입니다. 10년물 기준으로요. 그럼 이걸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한 번 정도 깨고 내려가면은 한 25BP 정도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425BP 그리고 좀 더 하락한다면 450BP. 제가 예전에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의 조정이 나타날 경우에 가격으로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인가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25나 50BP 정도 추가적으로 내려간다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추가적인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 하락이 나타난다 하면 주식시장으로도 충격이 이어질 텐데 그것은 실제로 진바닥을 만드는 그런 하락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페드가 뭐450 넘어서 475, 500 까지도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한은 425나 450 정도를 정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 전저점을 깬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포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매의 시간을 좀 땡겨주는 그러니까 어차피 맞을 매를 미리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포를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국채 선물 흐름으로 금리의 정점을 살펴보는 것이고 가격으로는 저점을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시기상으로 따져보면은 이번 달 말에 미국 재무부가 이제 내년도 자금 조달 계획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확정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채를 얼마만큼 발행을 할 것인가 이게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 하라고 한다면 이 달러와 국채 가격 쪽으로 미치는 그런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해서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미 지금 전저점을 이렇게 다가와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는 보이지만 실제로 펀더멘탈적으로 저점을 만드는 시기는 10월 말, 11월 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는 또 FOMC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번 달 말, 이제 이번 달 말도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한 1, 2주만 있으면 되니까 조금 고통을 좀 더 겪으면은
이제 좀 반전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타이밍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반전을 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좀 멀리 잡으면은 제가 이제 3개월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12월 가서 12월 FOMC 회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한번 잡아주고 조금 더 가서 12월 달에 또 2차 변곡점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하락이 너무 무서워할 그런 공포심리에 쫄기만 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계속 이제 일정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월이나 뭐 6월이나 내년 그 FOMC 회의 때 기준금리 450bp가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 달에 갑자기 확 당겨져가지고 내년 1월까지로 기준금리 확률이 450bp가 가장 높은 확률이 돼버렸습니다. 이 초록색이 지금 제일 높은 구간까지 최근에 올라온 상태죠. 그러니까 예전에 9월 말 정도에 이 정도에 있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선 그런 상태고 가장 많은 확률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 1월에 450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매를 미리 맞고 공포가 겪는 시간이 좀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일정이 좀 당겨지는 것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신다면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 그렇게 걱정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필요 있어 보이고 단지 이 금리 정점에 대해서 또 페드 인사들이 나와서 뭐 475 될 거다, 500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면 또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양반이 없기 때문에 지금 450을 고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달 말이나 12월 정도로 변곡점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시장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불안한 주식시장의 조정세 속에서 현재 저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전접점이 또 지켜지는가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바닥을 찾기 위한 모멘텀을 주목해 볼 시에 10년물 국채선물 흐름으로 살펴봐 주셨습니다. 10월 말에 미국의 이 재무부 채권 발행 계획 속에서 또 11월에 FOMC를 주목하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좀 바닥 형성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을까라는 예측해 주셨고요. 만약에 2023년 1월에 450bp까지 좀 올라가게 된다면 미리 매를 맞는 것이다. 금리 인상의 일정이 좀 앞당겨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금리가 불안한 이유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정책 대응도 있을 텐데요. 이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인플레이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될 가능성은 아직 좀 먼 것일까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꺾이려고 하고는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간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절대 레벨 자체가 계속 뭐 6%, 8%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절대 레벨 자체가 높으면은 계속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실제로 확 꺾이는 모습도 안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꺾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가? 이제 그 원초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뉴욕페드에서 GSCPI 이거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공급망 압력 지수라고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하는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 이렇게 풀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제가 예전에 어디까지 오면은 우리가 좀 안심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 정도 수준, 요 레벨 정도까지만 와도 이 푸른색의 고점이요, 여기 정도. 근데 거의 다 왔습니다. 결국에 뭘 뜻하는가 하면은 공급망 계속 붕괴되고 있다, 안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완화가 됐고 해결이 되고 있는 수순으로 접어들었고 그것이 뉴욕페드에서 얘기하는 그 평가로는 거의 전방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그 항목에서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시점으로요. 그리고 하펙스 지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펙스 지수는 우리가 보통 BDI나 뭐 이렇게 벌크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BDI도 내리고 이 하펙스 지수도 내리고 하면은 이 컨테이너까지도 포함돼가지고 벌크나 컨테이너 모두 다 내린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 좋아지는 정도가
예전에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들어섰던 이런 마이너스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했었던 상승이 완화되고 있는 그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세대로 놓고 보면은 이 제로 시점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될지 이게 좀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상품 시장 때문에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던 것 이제 그거는 모두 다 잊어버려도 된다라는 것이죠. 상품 시장 쪽은 거의 이제 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PCI, PI 지표란 말입니다. 제가 CPI 지표 나올 때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이 코어 쪽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표하고 연결되는 것이 이 붉은색 선 쪽이 내리고 있는 이유가 상품 시장 쪽의 안정을 통해가지고 많은 비중을 차지해가지고 이런 물가지수가 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이외에 그 상품 시장 이외의 항목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서플라이 체인 붕괴가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지만 다른 상품 시장이 가격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이제는 이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높여서 만든 그런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오히려 실생활에 인플레이션을 확산시켜버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품 시장을 잡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 인플레이션이 상품 시장에서 이제 실생활의 항목으로 점차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CPI 지수 CPI 발표됐을 때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임대료나 헬스케어나 이런 항목들은 금리로 인해서 잡힐 수 있는 항목이 아닌데 이제 그쪽으로 인플레이션이 옮아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들어섰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GS-CPI 지수하고 이 PCPI를 겸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어느 정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PCI, PI 지표가 나온 이후에 주가 상승이 좀 빨라졌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그 이후에 나타난 그런 페드 인사가 정점은 아직도 멀었고 피벗은 더더욱이나 멀었다. 이 얘기 때문에 시장이 좀 고꾸라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의 문제가 확산되는 그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좀 포커스를 보면서 시장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플레 안정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정책적으로 바뀔 수 있는 좀 물가의 안정은 완성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또 금리로 잡힐 수 있는 것이 이제 넘어가고 시간이 좀 필요한 단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시장의 부담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 이제 곧 국채 발행 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시장 부담 가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말에 또 국채 발행 일정이 확정이 되는 그런 일정도 있고 한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밤부터 이제 미국 국채 발행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달께요. 그것이 이 검은색 박스권에 나타난 요 제일 작은 막대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채 발행 증가추인데 이달 10월 달이 좀 많이 작다고 그래서 부담이 많이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페드가 한 달에 950억 불씩 참여를 덜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많이 커집니다. 거의 한 200억 불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2천억 불 수준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해 한 1분기 정도 부담이 됐었던 그 수준 정도로 올라선다. 실질적인 부담 그 정도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적 논리 외에 수급적인 논리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국채 발행 일정을 좀 감안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이런 펀드멘탈적 논리 이외에 국채 발행으로 인한 그런 수급 부담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조정 기간이 필요한 시점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핀 김영진 대표 글로벌 증시 투자 전략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인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